KBS 드라마 직장의 신이 월화극 1위로 올라섰습니다. 그래, 고맙다 부팀장. 구윤씨 청류조사에서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8일 방송한 직장의 신은 전국 시청률 12.3%를 기록했는데요. 직장의 신은 지난 8일 첫 방송한 SBS 장옥정 사랑의 살다와 MBC 국가의 설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월화극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 김 김혜수가 사직서를 내려는 오지호를 돕기 위해 배녀로 변신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. 한편 이날 동시간대 방송한 SBS 장옥정은 11.3%를, MBC 국가에서는 11.2%로 다소 큰 시청률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향후 월화극 순위 변동에 큰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